이게 완전히 잘 먹겠습니다. 뜨겁겠다. 아, 뜨겁겠다. 오, 대박.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모자이크, 모자이크. 인사. 저희가 아까까지 전자정품으로 전자정품 가게에서 대체력을 100% 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배고파서 지금 어디 와 있죠 언니? 지금 저희가 오복 떡볶이라는 떡볶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볶이를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떡볶이. 저도 진짜 이런데 진짜 문식을 그냥 길거리에서 먹었지 그냥 이런 문식점에서 와서 먹는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 잘 먹을게요. 라면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라면 우와 대박. 이거 떡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집게랑 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위가 있다는 조커가 아니에요. 펜 같아요. 아 지금 떡이 완전히 완전 뭐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너무 많이 끓였나 봐. 와 이렇게 원래 떡볶이 이렇게 뱀같이 생겼어요? 근데 뭔가 일본에서 괜찮아. 일본에서 가위를 이렇게 쓴 적이 많이 없잖아. 계란도 잘라버릴게. 그래도 양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우리가 시킨 게 20,000원짜리 세트를 시켰거든요. 파도 떡볶이가 그거랑 볶음밥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사리가 세트로 되어 있는 주말이 계란 라면 살 20,000원이에요. 지금 세일 중이어가지고 대박이다 진짜. 저 일본에서 생각지 못해. 기다려봐. 아리스 사랑. 귀엽게 생겼다 이름. 여기 선물도 있다. 캔디지. 근데 조금 매운 냄새네요. 근데 그 크리피스를 드신 거를 보면은 매운 거죠? 뭔가 크리스로 맵다고 하셨어요. 어때요? 진짜 맛있다. 이거 국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국이 짧은 것을 그렇진 않은데? 약간 매콤해. 매콤하고 달래. 달달달달.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엄청 달진 않고. 우와 진짜 맛있다. 그치.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 차돌인가 이거 거기가 있어서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지 않아? 멋지멋지해. 라면은 오늘 진짜 먹고 싶어질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문식 시킬까? 막 이러면서 좋다 좋다 좋다. 라면 어때? 달아요. 달아요. 진짜 조금만 매운데 달아서 괜찮아. 근데 아마 먹으면 먹을수록 이거 매워지는 것 같아. 근데 겨울이 되면은 막 그 매운 거 더 잘 먹게 된다고 하면 될까? 여름이 여름이랑 비교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또 매운 거를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저 양배추 진짜 맛있어. 이거 들어간 양배추 알죠 언니?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 한국에서 진짜 단무지도 있잖아. 그거 아니야? 단무지 일본이랑 좀 맛이 다른 거. 식감도 다른 거. 저 초등학교 일본에서 먹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먹었어요. 일본은 약간 일본 사람에 맞게 좀 완전 달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콜라렌저나 이렇게 나온 떡볶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죠. 보통 고등학생들이 저희 친구들 많이 먹더라고요. 김치도 떡볶이도 맵지 않고 그냥 설탕 안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먹으니 진짜 맵고 근데 매운데 먹고 싶어지는 그 맛?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치라 하면은 달콤한 김치도 있지만 신맛이 센 그 김치들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신맛이 나는 김치 많이 먹잖아. 맞아요. 매워. 저는 엽기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밤에 엽기 떡볶이 2인분을 시켜가지고 주먹밥이랑 튀김을 같이 시켜가지고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치즈 올라왔어. 진짜 맛있다. 어디 떡볶이 제일 좋아해? 저는 떡볶이 매운 거 못 먹어요.
칼보나라 떡볶이 진짜 언니 먹어. 칼보나라 떡볶이. 응. 치즈 떡볶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칼보나라 떡볶이는 안 먹어봤다. 요즘엔 떡볶이 종류가 많아졌잖아. 새로운 느낌. 저 집에서 떡볶이 만들 때는 매워서 감자 떡볶이 만들어요. 저는 집에서. 저는 떡볶이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럼 만두. 역시 떡볶이. 네. 언니 만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야. 언제 봐 언제. 없어? 하나요 언니. 만두 하나요. 이러. 언니 피자 먹을래? 나 언니 저 김말을 먹을게. 항상 우리 이렇게 싸우네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뭔가 먹을 때 먹을 거. 뭐 지브리 봤어요 여러분? 그걸로도 막 줄이서 싸웠잖아요. 언니 그거 하나 아니 언니. 나랑 또 이렇게 아침에 너 나의 맹금 여보 너 한 말도 안 하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깐만 잠시 와요 이렇게. 미안해. 나 이거 혼자 먹을게. 오케이? 그럼 죄송해요. 아리슨 대신에 김만두를 다 줍니다. 김만두 이게 만두 잘못됐습니다. 뜨겁겠다. 아 뜨겁겠다. 오 대박. 뜨거워. 모자이크. 괜찮아. 나한테 모자이크 필요 없어. 나 이제 다 밝혔거든. 나 이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막 먹방 유튜브 이렇게 막 세계 채찍을 막 이렇게 하기님 시기님. 해보겠다. 아리스가 해본 대로. 아! 뜨거워! 있잖아. 먹어봐. 아리스. 먹을 수 있어. 맞아. 그래야 유튜버야. 그래야 유튜버지. 모자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 여자야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먹고 뭐가 맛있네. 당당하게 먹어야지. 너처럼. 너 진짜 아까 좋았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식으면 나는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근데 이거 생명의 쿨피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쿨피스를 먹으면 이렇게 매운맛이 다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돈째로 이거를 이게 나왔을 때 무조건 못 마신다고 아리스랑 얘기를 했었어요. 아리스 미안해. 다 마셨다. 언니! 이런! 양배추 진짜 맛있어. 이거 아까 말했잖아 언니. 양배추 맛있다고. 양배추 진짜 맛있어. 이거 들어간 양배추 알죠 언니?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 한국에서 진짜 단무지도 있잖아. 아 맞다. 댓글에다가 마리코 아리스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너무 진하면 서로 얘기 안 들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어? 너 이런 식으로 아리스가 되는 거죠? 아리스가 돌아다닐 때 손을 잡아요. 저의 손을. 이거예요? 네? 언니 남친이거든요. 양배추랑 떡볶이 맛집. 와 이거 진짜 떡볶이 맛집이다. 진짜 맛있어요. 매워. 매운데 맛있다. 근데 여기가 웃긴 거 알려줄게요. 여기 바로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자기 키에 따라 서비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게 없다. 많이 없어요. 진짜 맛있어. 매워. 먹방 누구 거 봐? 몰라? 이름 몰라요. 이름 몰라? 저는 먹방 자기 걸 봐요. 언니 거 참 웃기던데? 내 거? 출근할 때 우울할 때 언니 거야. 매운 음식이 왜 이렇게 충격성이 있을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나 원칙 차례 챌린지라는 거 하거든. 나 죽어. 일단 말해놓을게 미리. 내가 진짜 다 이번 주 원칙 챌린지를 보면서 더 이상 연상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갈 거예요. 상상된다 언니가 그 표정하는 거. 역시 한국 문화. 모든 것이 볶음밥 된다. 모든 것을 볶음밥 마지막에.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볶음밥도 싸니까 2,000원, 3,000원 해주시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놀랐어. 지금 고소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대 여러분. 앙. 이게 애교 많네. 귀여워. 앙. 맛있다. 한국 볶음밥에는 무조건 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악센트를 주는 그 요즘에는 일본 사람한테도 한국 김이 굉장히 되게 인기 많거든요. 진짜 인기 많아요. 한국 김은 쉽게 마트에서 살 수 있고. 아리스 죽으려고 해요 지금. 심장 뛰어요. 근데 볶음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안에는 콩나물이랑 김이랑 엄청 맛있다 이거. 강이 딱 좋아요. 그치?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콧나물이 바삭해요. 아니죠 약간 식감이 있어요. 샥샥샥샥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떡볶이를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볶음밥 가자. 진짜
엄청 맛있었죠. 엄청 맛있었어요. 제가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제가 매운 거 못 먹는데 맛있다라는 거는 맛있다라는 거예요. 저 목숨 걸고 지금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막 맛있어. 근데 매워. 자, 오늘은 저희가 완전 덮밖기를 잘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먹어달라는 네, 음식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저희가 읽을게요. 네, 읽고 먹방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